무기체계에 돈을 들이는 미국도 100년 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인공은 M2 중기관총입니다. 59경 중기관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무기체계가 하나가 나왔죠. 뭘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예, 1차 세계대전 당시. 효과적인 무기체계. 그 전에는 땅과 바다가 이 전쟁의 배경이었다면 이제 전투기요? 예,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폭격기 이런 네네네. 적의 항공기를 쉽게 격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 전에 기관총들은 대부분 소총수의 소총탄과 거의 동일한 위력을 가진 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즉 인마살상용으로 적합한 탄이라는 거지. 그렇죠. 하늘에 떠다니는 큰 비행기를 쉽게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보통 하늘에서 비행하는 비행기는 3차원적인 기동을 하죠. 네. 그 비행기를 쫓아가는 저 역시 3차원적인 기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비행기의 중요한 부분을 맞춰야 되면 일반적인 인마살상용 탄으로는 아주 효과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비행기들은 총알을 맞더라도 그냥 계속 비행하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의 항공기를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총기와 탄이 없을까라는 네. 고민에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M2 중기관 총입니다. 엄청 크다. 예. 처음에는 미군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군에서 전설적인 총기 개발자인 존 브라우닝에게 새로운 기관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탄을 처음에 써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총은 탄이 없으면 복잡한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탄을 사용한 총기를 개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는 그래서 새로운 59경 탄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탄을 이제 개발을 해서 M1921이라는 이 총기 명칭으로 초기형을 개발을 합니다. M2 중기관총의 역사를 M1921부터 계산을 하면은 100년이 넘어가고요. 네. M2라는 제식명으로 계산을 하면 100년이 안 돼요, 사실은. 아... 처음에는 순행식으로 개발이 됐는데 순행식으로 하니까 무거워졌죠. 무겁고 약간 좀 이 둔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총의 발사 속도와 특징이라면 굳이 순행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공랭식으로 개선을 할 모델이 1933년도에 M2 중기관총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가 됩니다. 90년 딱 됐네요. 쇼트 리콜 방식의 이 총은 중량이 38kg입니다. 병사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총기를 옮겨보시면은 정말 다행히 총열이 분해가 되거든요. 아. 총열을 분해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저희는 가능합니다. 예. 사람포대에 80kg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가 저 총을 사격을 하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 삼각대도 무게가 상당하죠. 그러면 무겁기만 하지 뭐 좋진 않진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효 사거리가 1800m에 달합니다. 오. 항공기용으로 개발됐지만 항공기용으로 쓰기 적합한 기관총이면 뭐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쓸만한 기관총이다. 쓸 수야 있죠. 근데 너무 과해서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의견도 많았다고 네네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파워가 센 탄을 사용하는 총기의 효시는 M2가 아니었어요. 오. 전차가 나오고 전차를 잡기 위한 총기들이 개발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전차 소총이 아주 일찍부터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 총들도 파워가 센 탄을 사용을 했지만 반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속해서 탄을 사용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59경이 되니까 그게 가능해졌고 처음에는 공중에서 쓰는 걸 육상에서 쏘려면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장갑차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방어진지 뒤에 있으니까 관통력이 센 이런 총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중기관총은 원래는 하늘에 있는 전투기나 폭격기를 잡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사용해봤더니 지대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대지, 지대공을 모두 사용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지만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의 기록을 보면 저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 중기관총으로 저격을 했다고요? 이 59경 중기관총이 단발 사격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원거리 1000m 이상을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단발로 사격을 하면 그 스코프만 장착을 하면 원거리 저격이 가능해서 실제로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 때 저격에 성공한 그런 기록이 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저격용총의 두 가지로 지금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 대인 저격총이 있고요. 네네네. 대물 저격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은 7.62mm를 사용하고 네. 대물 저격총은 저 M2와 똑같은 12.7mm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물 저격총은 뭐 1.8km까지 나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적의 스나이퍼, 저격수가 벽 뒤에 숨어 있어도 저거는 바로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서 벽 뒤에 숨어 있는 저격수를 저걸로 대물 저격총으로 쏴서 벽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저격병을 바로 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저런 걸 이제 그 대물 저격총을 별도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적의 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네. 예를 들어서 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발사. 네. 미사일 발사. 할 수 있는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한 1.8km에서 저격을 하게 되면은 그 차량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뭐 추진제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을 구멍을 내거나 네. 파괴하면은 미사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못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물 저격총을 현재는 이제 특수부대들도 대물 저격총까지 휴대해서 적의 중심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